비전공자로 전기가 아닌 원자력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전기기사가 아니라 전기공사기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필기를 학습할 수 있는 기간 때문입니다. 당시 1학기를 종강하고 필기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때가 7월 달이었는데 3회차에 있는 전기기사를 치기에는 그 한 달이라는 학습 기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되어서 4월 달에 그 4회차 전기 공사 기사인 9월 달까지 2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 게 더 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전기 공사를 합격하고 제가 활용할 곳은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전기 직무로 응시하는데 활용할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내년 1차에 전기 기사를 응시할 생각인데 전기 공사 기사를 취득한 덕분에 필기 5과목 중 4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고 그만큼 실기 공부에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우선 제가 전기 기사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기학과 비교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전기 응용 및 공사 전료에 대한 저의 의견과 저와 함께 공부를 했었던 친구들의 의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 과목의 점수가 좀 낮은 편입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이유는 진도를 모두 그 책을 전체를 다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출 위주로 자주 나오는 문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전체 범위를 다 보지 못했지만 낙제 과목 다행히 낙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는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과목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회로이론이나 전기기기에 비해서 내용이 쉽고 빨리 성적 올릴 수 있는 암기 과목이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전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1학기 때 딱 1학기 끝나고 6월 말에 기말고사가 딱 끝나고 7월 초에 필기 공부를 막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응시한 공사기사는 4회차로 9월 15일에 필기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약 2개월 동안 기간을 두고 필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는 17년도 2회차에 동일한 자격증에 합격했던 친구가 필기 시험 2개월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목 자체가 회로이론,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응용 및 등 봐야 할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2개월 동안은 전체를 다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 점수를 모두 알려드리자면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에서 70점, 전기기기에서 50점,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에서 50점, 전력공학에서 95점, 전기설비 및 기술 기준에서 40점입니다. 처음 공부한 과목과 나중에 급하게 공부한 과목에서 점수 차가 좀 많이 나는 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하게 범위를 전체를 다 보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기 공부 시간이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전기 설비 기준 및 판단 기준 과목을 시험 하루 전에 기출만 딱 보고 들어갔었는데 배우라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급하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전기기기 과목이었습니다. 최한호 강사님께서 강의 중 말씀하셨듯이 점수가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 전기기기 과목 자체가 어려웠던 이유는 자기장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좌석 방향과 전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영향 등
공식을 암기해서 맞출 수 없는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만의 노트를 만들고 스스로 자기장도 그려보고 계속 여러 가지 자기장을 그리다 보면은 결과와 맞는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법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 전기 공사 기사를 도전하는데 좀 걱정했던 점이 있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제가 전기 전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게 생기면은 인강만 보고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 이제 인강을 제 배우락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윤성만 강사님께서의 피드백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모르는 게 생길 때마다 배우락 홈페이지에 있는 교수님께 질문 게시판을 정말 많이 이용했었는데, 첫 질문에 대해서도 수기로 답을 적어서 해주시는 것에 놀라면서 교수님께 죄송해서라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필기 공부를 시작하고 8월 말 공부를 하는 중 8월 말쯤에 교내 프로그램으로 7박 8일간의 해외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 해외 견학을 가기 일주 전에는 체험 계획서를 써야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또 해외 견학을 가고 또 결과 보고서를 써야 한 총 3주 정도를 필기 공부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프랑스로 가는 출국 비행기에서도 기출을 풀고 독일에서 돌아오던 입국 비행기에서도 공부를 할 생각에 핸드폰에 그 배우락 강의를 다운받아서 갔었는데, 비행기에서는 어플로 재생이 안 돼서 정말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인강을 볼 생각에 이론 책만 가져간 게 아니라 그 실기 부분만 제가 따로 본건을 해서 그 기출 부분만 본건을 해서 내가 혹시나 핸드폰을 잃어버리고도 제가 이때까지 공부한 것에 대한 기출 공부는 할 수 있게 했는데, 다행히 비행기에서는 기출을 풀고 기차에서는 그 유럽에 대해서 기차를 탈 때는 전기기기 인강을 보면서 진도를 나갔습니다. 이 3주간 제가 그 비행기와 기차에서 풀었던 기출이 회로 일어나고 전력공학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다른 친구들 자고 있을 때 공부하고 해서 그 복습량이 많아져서 이 두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다녀온 후 앞으로 그 한 달 동안 모든 범위를 다 보는 게 불가능했었다고 저는 딱 바로 판단이 들어서 남은 과목 세 가지 다 절반씩만 기출만 보고 딱 과목 낙제만 피하자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전략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번 기회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공부에 집중도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들 전부 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